날이 풀리면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에만 8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분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 150만 제곱미터 넓은 땅에 장비와 인부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 SK하이닉스가 1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산업용지 분양은 마무리됐고 건설사들은 다음 달부터 아파트 분양에 나섭니다. 당초 그 계획했던 목표 준공 연도인 2017년 8월까지 좀 속도를 내서 무리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도 오는 6월 분양을 앞두고 부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청주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8곳. 개발 면적만 청주 산단의 2.7배에 이릅니다. 산업용지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도심에서 가까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에는 분양 면적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 의향서를 냈습니다. 공장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요. 근로자들,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잇따라 추진되는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